윤석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에서 다행히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단을 통해서 조성한 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돈에 대해서 더러운 돈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집회에서 윤석열 사퇴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용산 집무실에 있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씨를 대통령이라고 칭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도 윤석열 씨의 방문을 윤석열 씨라고 거제신문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해방되고 나라가 힘이 없었습니다. 경제발전이 급하다는 이유로 얼마 안 되는 돈에 한일협정을 맺고 역사를 팔았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굴종해야만 합니까? 나라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권리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30년 넘게 소송을 하여서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2018년도에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힘겹게 받아낸 그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일본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씨를 대한민국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은 그러한 권한을 주었습니까? 윤석열 씨가 총통입니까? 용산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일본 총독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군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가니까 멋진 박물관이 있었어요. 근대 역사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었으니까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그 문구가 박물관에 박혀 있는 것을 보니 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 박물관을 돌아보니 박물관 곳곳에 군산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군산이 일제 시기에 우리 한반도를 조선반도를 수탈하는 전진 기지였습니다. 미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군산항까지 철도를 놓고 항만을 새롭게 조성하고 수십만 가마의 쌀이 쌓여 있고 그것을 일본으로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쌀로 탑을 쌓아놓고 일장기를 걸어놓고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이야기하는 근대화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을 위한, 일본의 수탈을 위한 철도를 놓고 항만을 놓은 것은 그것을 자축하고 있는 것,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근대화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씨의 비뚤어진 역사관, 일본의 역사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죠. 내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최소한 대통령에 나가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언할 때에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송두리째 팔아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윤석열 씨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